언니, 언니 지금 저한테 온게 내가 보면 신랑하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왜 뭔지는 모르는 자꾸 이별수가 왜 들어오는 건 뭐지? 저희 남편이랑요? 왜 신랑하고 언니하고 느끼게끔 보이면 내가 왜 자꾸 언니하고 신랑하고 이혼을 하려고 언니가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? 아니면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? 왜? 이혼, 저희 사이도 좋은 편이고, 뭐, 좀 아이들이나, 지금 경제적인 부분도 크게 지금 그런 부분은,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. 그래요? 그런 건 아닌 것 근데 같은데. 작년 재작년 그 무렵에 네. 언니네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? 왜 사람이 인구 하나가 늘었다. 인구 하나가 늘면서 언니네 집에 지금 시끄럽다. 언니 머릿속이 자꾸 골치 아프다. 지금 그거 얘기해. 잠을 못 자고 기나긴 밤을 눈을 뜨고 있는 건지 단잠을 못 자고 있는 건지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건데 내가 지금 점을 잘못 보고 있나요? 자꾸 이혼을 안 한다 하니까. 집에 들어온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, 어릴 때 아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셔서 저희가 계속 따로 지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그때쯤 이제 친척분 연락이 닿아서 이제 어머니도 너무 많이 힘드시고 저도 뭐 아이들하고 뭐 일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뭐 사람을 구할까도 했는데 마침 또 그때 어머니 연락이 닿아서 어머니 집에 오셨어요. 네, 그때쯤. 그래서 이제 애들도 봐주시고 살림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죠. 네, 그 시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. 근데 왜 자꾸 이혼을 누가 하려고 자꾸 마음을 먹고 있냐고. 내가 지금 점 잘못 보고 있는 거야? 왜 자꾸 왜 반복적인 이혼 생각밖에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지 않냐고. 맴돌고 있냐고. 엄마가 잘해 주는데 언니는 고민이 아무것도 없어? 근데 내가 내 점으로 보자면 엄마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다고 그러는데, 사위한테는 끔찍하게 잘해주고 있나 봐. 그럼 언니한테 못해줘서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? 아니면은, 그게 저도 좀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 게 하고 나면 제가 정말 좀 정신 이상한 사람 같다고 얘기를 들을 것 같고 저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일이라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경제적으로 뭐 저도 용돈을 드리지만 남편이 돈을 좀잘 버는 편이라서 좀 따로 이렇게 돈을 조금씩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알고 사실 있지만 모른 척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좀 어느 순간 그런 부분 때문에 잘하려고 좀 이렇게 많이 아들처럼 챙기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.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물어볼게요. 돈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시고, 돈은 그거에 그냥 보탬이고, 말을 하자면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. 중요한 거 지금 언니가 지금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잖아. 뭘 숨기고 있느냐면, 엄마가, 내 신랑한테 자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잖아. 언니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. 근데 의심은 지금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신랑한테 만지고 더듬고 자꾸 스킨십이 지금 도가 너무 지나치고 진짜로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될 상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. 이게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언니, 엄마 내보내세요. 내보내지 않으면 언니가 진짜 보지 말아야 될 상을 지금 겪을 일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. 언니 이혼 안 하고 싶잖아. 근데 지금 잘못하다간 내년에 언니 이혼수 들어와. 엄마 내보내. 내보내면 다 해결되는 방법을 왜 내보내지 못하고 있어?
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엄마뻘 되는 사람이 남편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너무 말이 안 되지만 남편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괜찮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그거는 훗날 얘기고 네. 지금 당장으로서는 언니가 신랑하고 이혼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언니가 그냥 엄마 내보내면 모든 게 해결이 끝나요. 어? 내보내라고. 그럼 어? 정말 이대로 같이 살면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도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. 예. 둘 사이에. 예. 와. 정확히 말하면 벌어져요. 벌어져서 언니는 보지 말아야 될 상황을 분명히 겪을 일이 있어. 내년에 망칠 수도 있고 언니가 간제도 껴 있고 정말로 구설도 많이 껴 있을 거야. 그러니까 더 이상 소문나기 전에 내보내. 알았죠? 가란다고 가실까요? 저 아예 애들이나 아빠, 애 아빠나? 가요. 가니까 내보내세요. 알았죠? 내보내라고 뭔 말을 네. 뚱을 들여 내보내라고 내보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언제부터 엄마가 그렇게 언니를 보살펴줬다고 알았죠? 내보내세요. 네. 아, 네.